제프 다이어의 그러나 아름다운. 지난번 챗 베이커의 영상에서 간략한 책 소개를 했기에 책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벤 웹스터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들어보게 됐는데요. 부드러우면서도 푸근한 그 음색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낮 동안에 날카로워진 신경을 좀 가라앉히고 싶을 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따뜻한 것들이 그리워질 때 떠오르게 될 것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벤 웹스터가 청년기에 한 음악은 방금 전 얘기 드린 것 같은 그런 스타일과는 정반대의 음악인데, 전 역시 후반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 음악들이 좋더라고요. 지금 함께 흐르고 있는 음악이 그가 48살에 녹음한 소울빌 음반입니다. 그에게 유럽은 대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철도망과 같았다. 그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한 클럽에서 다른 클럽으로 그를 실어 나르는 기차를 전철처럼 타고 다녔다. 그는 며칠이 지나면 파자마처럼 형편없이 구겨질 수트를 입고 여행했다. 목깃을 감싸고 있던 타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나 볼 수 있는 장식용 끼처럼 그의 목 주변에서 덜렁거렸다. 그는 아무나와 말을 섞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면 농담을 건네며 웃어댔고, 식당 칸에서 만난 술꾼들과도 검둥이와 같은 객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영 못마땅하게 여기는 노부인들과도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이 잠시나마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든 간에 이 미국인은 위와 농만을 호전적으로 내뱉으며 프랑스어를 발음하는 자신이 웃겨 죽겠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재즈라는 단어가 입에 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가를 갑작스럽게 깨달았고,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연한 손바닥을 쥐고 악수를 교환하면서 그 손이 곰의 발바닥은 아니기를 빌어야 했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가 듀크와 함께 작업한 음반들, 그 중에서도 특히 코튼테일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언젠가는 듀크가 자신이 사는 곳에서 2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연주를 하는 바람에 그저 그를 보기 위해 그곳까지 차를 몰고 찾아갔다가 같은 날 저녁 돌아와야 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또 사람들은 그가 알고 있는 뮤지션들에 대한 질문을 했고, 크리스마스 선물의 포장을 벗기는 아이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고, 스낵카트가 지나갈 때마다 매번 마실 것을 사주면서 극기하는 조금 어색한 태도로 그에게 연주를 해줄 수 없겠느냐고 청했다. 사람들은 그가 상자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진을 꺼내려는 것처럼 수화물 선반에서 색소폰 케이스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바라보았고, 케이스가 딸깍 열리는 소리들을 들었고, 악기를 조립하고 리드를 적시고 마우스피스를 끼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던진 뒤 먼 거리에 늘어선 햇빛 사이로 햇빛이 번뜩이기 시작할 때 연주를 시작했다. 그는 기차가 덜컹거리는 소리 위로 천천히 발을 두드리면서 색소폰의 소리에 숨결이 스며들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금속이 아니라 피와 살로 만들어진 물체라고 여겨질 때까지 천천히 연주의 복복을 맞췄다. 이제 태양은 금빛 대지 위로 비스듬히 걸려 있었고 그의 얼굴을 한쪽은 밝고 환하게 다른 한쪽은 완벽하게 어둠에 잠기게 했다. 햇빛이 쏟아지는 각도로 인해 사람들은 우주의 행성 하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천천히 시작된 그의 연주는 점점 강도를 더해갔고 나비처럼 가늘게 떨리는 음색으로 잦아들었다. 그러고 나면 객차하는 소리의 거대한 흐느낌으로 다시금 가득 찼다. 움푹해지는 그의 뺨과 악기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는 유명한 동작을 보던 사람들은 그 즉시 검둥이들을 폄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결코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기차가 속도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당신의 심장은 진정 완벽한 시간을 보냈다는 자존감으로 가득 차서 그와 악수를 나누고 그를 바라보면 그의 두 눈에도 눈물이 차오르고 그의 뺨에 달팽이가 기어간 듯한 눈물 자국을 남기는 것이었다. 기차가 정차할 때 당신은 다시 그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고 그가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이제는 냅킨이나 손수건 아니면 식탁보로나 사용될 것 같은 수트를 입은 술 취한 거대한 남자가 당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본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악기 케이스처럼 늘 가지고 다녔다. 외로움은 결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마도 모든 유배지들은 바다와 대양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항구와 부두가에서 들려오는 작업 소리에는 음악이 내재되어 있다. 그에게는 블루스의 우울한 모든 아름다움이 바다로 울려 퍼지며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 자리한 위험을 경고하는 폭우원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 바다는 완벽한 청중이었고 그의 연주를 듣기에 완벽한 귀를 갖추고 있었다. 바다는 모든 음들에 깊이를 부여했고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아침 바다를 비추는 햇빛 속에서 혹은 이른 저녁의 부유하는 안개 속에서 선원들은 정박해 있는 배의 난간에 몸을 기대었고 부두 노동자들은 짐을 부리던 손을 잠시 멈추고 항구를 구슬리는 듯한 그의 색소폰 연주를 들었다. 누군가가 음악에 대한 철학에 관해 물었을 때 듀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난 위대하고 크고 오래된 눈물이 좋아. 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발라드와 감상적인 곡들을 좋아했다. 누군가는 감상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감정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재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색소폰을 활기차게 연주하면서도 당신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소리를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동시에 감상적인 느낌이 드는 까닭이다. 만약 당신이 재즈를 연주한다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감상에 빠져들고
이에 값을 치러야 한다. 재즈 음악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 벤이 블루스나 이너 센티멘탈 무드를 연주할 때면 당신은 감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 연주가 결코 질리지 않는 까닭은 연주의 부드러움과는 관계없이 그가 항상 포효하며 어디론가 날아가는 듯한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수한 점으로 그림을 그린 화가 조르주 피에르 쉐라의 옹플레르의 일몰입니다. 조르주 세라의 대표작은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이지만 오늘은 그의 작품 중 소품에 속하는 이 작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벤 웹스터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뿌연 안개 같은 것이 나를 감싸고 사물의 경계선이 지워져 시간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그때의 풍경을 그림이라는 매체로 전달한다면 쉐라의 풍경화 같은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물어 가는 태양에 바다가 은은하게 반짝이고 낮 동안 강렬한 햇볕을 즐기는 사람들도 모두 돌아간 저녁. 바다와 하늘의 경계도 사라지고 어슴푸레한 빛에 모든 것들이 풀어져 있는 기분. 손으로 쓱 문지르면 손가락 끝에 반짝임이 묻어날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서서히 해가 가라앉고 밤이 내리겠지만 자잘한 햇볕의 입자들은 모래사장에 물결 위에 그 따뜻함을 밤새 남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벤 웹스터의 이너 센티멘탈 무드입니다.
Mm-hmm.